바다의 상징 해삼. 입안에 닿는 순간 밀물처럼 훅 들어오는 바다향에 꼬들꼬들 오도독 씹히는 식감은 해산물 중 단연 으뜸이다. 오돌토돌 솟은 돌기가 오이처럼 생겼다고 해서 바다 오이라고도 불린다는데 횟감으로 주로 즐기지만 볶음이나 찜, 탕의 재료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건강밥상 오늘은 사포닌 성분까지 풍부한 바다의 인삼, 해삼과 함께한다. 해삼의 효능은 동의보감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임산부와 태아를 편하게 해주고 자양강장과 혈액순환에 좋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해삼에는 인삼의 대표적인 약효성분 사포닌의 일종인 홀로톡신 성분이 많아서 남자들에겐 기력을 강화시켜주고 여자들에겐 임신 중 몸을 보호하는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몸이 허약한 여자나 태반이 약한 임산부에게 인삼 대신 해삼을 약으로 쓰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